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 있죠. 결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이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것. 두 번째는 건축, 왕궁 건축한 것. 세 번째는 예배 회복, 예배 정비한 것. 사실 성전 건축하고 예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더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뭐 예배의 정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그건 굉장히 신학적인 답이에요. 사실 신학적인 답은 뒤에도 더 길게 나옵니다. 책한 권을 써놨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가면 그냥 꽝이에요. 그냥 시간 허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으세요. 제우스 신처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처럼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그냥 송아지 잡아오고 과일 가져오면 아 좋다 그러고 먹고 앉아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백성들이 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돌멩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자리,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7시 30분 되니까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열심을 내서 여기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자, 그 예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합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리느냐? 초막절에 드립니다.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내가 7년 동안 아무리 멋들어지게 집을 지어 놨어도 그건 건물, 빌딩에 불과한 거예요.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빈 깡통이고 껍데기에 불과해요. 아무리 예배당이 허름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무엇으로 도배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궤짝 같은 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안에 항아리도 넣어놓고 돌판도 넣어놓고 지팡이도 넣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운반합니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스럽게 운반을 합니다. 근데 내 방식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방식으로 했어요. 최고의 술에 좋은 송아지.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깨 메야 돼요. 법이 정한 대로, 말씀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율례가 아니라 내가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 들어지게 내 방식으로 드리고 아무리 멋있게 나를 드러내려고 해도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배 자리에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내가 아프기 싫으니까 수레를 만들었고 내가 등에 굳은 살 베기는 거 싫으니까 송아지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거절하셨어요. 말씀은 어깨로 매는 거예요. 말씀을 어깨 매면 굳은 살이 박이고 아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나를 부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부수고 내 죄성을 때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아요. 평생의 순종은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언약궤가 어떤 것이냐? 모세가 주었던 언약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여기 성전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 성전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지 않고 가장 큰 절기에, 가장 즐거운 절기에, 초막절에 성전 입당을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그곳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셨고 아버지가 건축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미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공약이 아니라 빈 약속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솔로몬 때 와서 자기 때 와서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과 모세의 성막의 사건과 성전의 사건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요즘은 이 스크린으로 이 프로젝터로 쏴서 보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안수받고 사역한 곳이 제주예요. 서울에서 안수받고 제주를 내려갔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주에 사역하던 교회가. 근데 그곳에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저는 이게 오르락갔다 내렸다 자꾸 망가지기도 하고 기왕 있는 거 어르신들이 좀 성경 보기 힘드니까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놓고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처음 설치하고 이게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그 저게 이제 요즘 뭐냐면 자막 PPT가 띄워지는 거예요. 원로장로님 한 분이 울면서 예배 시간에 뛰어나가셨어요. 울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스크린에 가려서 돌아가셨대요. 귀신이 부적에 가로막혀 못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잘못된 신앙이 건물을 혹은 이 물건들을 신격화해버려요. 저 앞에는 십자가를 신격화해버려요. 그 제주에 있다가 올라와서요. 그 다음에 있던 교회는요. 앞에 본당 구조가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깔끔한 본당인데 그래서 본당에 뭐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놓을 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 가운데다 십자가를 거는데 거기 놓을 만한 위치가 안 돼요. 이 정중앙에 누가 헌물한 샹들리에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설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다들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그 십자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교회 옮기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결국은 바꿨어요. 설치를 했어요. 저 옆에다가 십자가를 기우뚱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가운데로 넘어져가는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 목사가 서면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양이 돼요. 설교할 때. 그 본당 구조로 바꿔놨어요. 그냥 놨을 때는 뭔 십자가 넘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설교하면서 서 있으면 여기 십자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서요, 메고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잡으면요,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인테리어지요.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너무 이 건물을 우상화해버려요. 건물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일 처음 사람들,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본 성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너졌어요. 다 훼파됐어요. 그들 마음속에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 장로님이나 혹은 그 이야기처럼 뭐가 가려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순간에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야훼는 이방의 신에게 점령당해서 세상 말로 쪽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패배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진 것을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써놓고 있어요. 그의 설교와 그의 기도까지 봉헌했다 그리고 한 줄로 끝내지 않고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 끝난 뒤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기서 주무시다가 내일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마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싸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54절에 가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55절에 가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더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온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4절에 가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은 상태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A에게 청탁을 해봤는데 A보다 힘이 더센 B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A에게 청탁할 필요 없죠. B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B에게 청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B보다 더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굳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C를 알게 됐는데 C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그보다 더 특별한 분이 없어요.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기도는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상하는 하나님에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계신,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요. 나는 대충 살면서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들어간지 몰라요. 무서우니까 허리에다 띠까지 띠고 뒤에 다른 제사장들이 그 허리에 묶은 끈을 붙잡고 혼자 지성소로 들어가요. 실수하면 죽으니까. 죽으면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은 생명 걸고 거기 들어가는 거고 밖에 있는 제사장들은 귀를 기울여요. 그 휘장 안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가만히 손 모으고 부동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해요. 옷 깃에 방울 달아놓고 나 아직 살아있다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조금씩 걸으면서 움직이는 긴 원피스 같이 생긴 옷 끝에도 방울이 달려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딸랑딸랑이 멈추면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거기를? 못 들어가요. 끈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시신을. 대제사장은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고요. 밖에서는 가서 일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 걸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받아주시니까 대충 살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아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찾아와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나오는데 대충 7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판결이 요구되는 분쟁, 하나님의 판결을 하셔야 될 분쟁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판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이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세 번째로는 그 범죄로 야기된 기근, 우리 삶이 많이 피폐해졌어.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요. 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게 될 때도 기도해요. 그리고 가장 긴 기도가 나오는데 46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제일 긴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추방되었거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왜 이 기도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이유 아시겠지요?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지.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그럼 전쟁에 패했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지금 급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끌려와 있는 거예요. 왜 끌려왔을까라는 걸 날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끌려온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잖아요. 솔로몬이 했던 그 긴 기도 가운데에 추방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좀 거꾸로 이야기하면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범죄에서 쫓겨났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직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성전 지어놓고 가장 기분 좋은 날 예배당을 교회를 새로 짓고 가장 기분 좋은 그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마친 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대안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헌물해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축복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말을 붙이기를 그런데 대안교회가 나중에 싸움판이 나가지고 이리저리 깨지게 되걸랑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걸랑 그때 그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오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앉아 계신 분은 어떻겠어요? 오늘 기분 좋은 헌당식인데 솔로몬 했던 긴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제일 길어요. 그걸 여기다 적어놨어요. 헌당식 기도인데. 왜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가볍게 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 땅에서 쫓아내세요. 추방시켜버리세요. 자유민으로 살지 않고 포로의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의 조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노로 추방되거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끌려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들으실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돌려놓아 주세요. 근데 그냥 돌아와요? 우리가 잘못했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것도 알지만, 죄 지은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는, 이 헌당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한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혹 우리의 후회가 싸움박질이 돼가지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다 흩어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지요? 뭐, 신문 보시고,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어제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아주 그냥 신문, 온 신문이 난리가 났어요. 한편은 정말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밤중에 이게 아직 안 가라앉아가지고요. 노래하는데 내내 혓바늘이 올라오더니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말하면서도 이게 앞에가 좀 시큼한데. 그러면서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될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교회들이 나뉘어져서 노회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는요. 그 기분 좋은 날 헌당 예배 드리던 그날 백성들이 언젠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쫓겨날 것을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아직 영성이 깨어있는 그 솔로몬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이렇게 범죄할 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통일왕국의 왕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망해서 포로 끌려간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걸랑 하나님 들으실 거지요. 들으시고 들어주실 거지요. 돌려놓아 주실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한국의 기도를 아직도 한국의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걸 믿어요. 그 믿음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꼬매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는 거 좋아하고 당 짓는 거 좋아하고 끼리끼리 사는 거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기를 쓰고 쫓아오세요. 그게 아니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당신이 죽으신 거지요.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드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것다 주셨는데 더 많이 달라고 욕심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게 더 유익한 것만 달라고 구하면서 그것이 좋은 기도이냐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남들이 다 나만 알아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못돼 먹은 그 심성들.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요령피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내 편의만 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상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드리고 있는 모습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셨는데. 세 번째 질문이지요.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도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의 문제인가요?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여전히 내 체면, 그 알량난 내 체면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종보다 더 그걸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더 세워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아냥거림을 좀 받아도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거기 엎드려야지요. 그거 참 안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그것을 이미 보았어요. 영성이 깨어있던 솔로몬이 헌당 예배 때 그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질문 다 드렸습니다. 그 질문 앞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돼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전하면 돼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설교이고 전도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